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예정됐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휴대전화도 끊 채 사실상 잠적했습니다. 이 대표는 그동안 윤석열 대선 후보 쪽과 크고 작은 마찰이 있어 왔는데 윤 후보 측은 계속 접촉을 시도하겠다고 했지만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. 김영래 기자. 어제 저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. 당내 초선 의원들과의 저녁 자리가 끝날 때쯤이었는데 1시간 뒤 엄지를 내려놓는 모양의 그림 문자를 추가로 올렸습니다. 그러고선 언론사 포럼 참석 등 오늘 예정돼 있던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. 휴대전화 전원도 계속 꺼둔 상태입니다. 최근 윤석열 후보의 충청권 방문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자신이 반대한 이수정 교수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되는 등 이른바 패싱 논란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기획 단계에서 그 정보가 밖으로 이제 빠져나간 것 같아요.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걸 뉴스로 보면은 기분이 좀 그렇죠. 충청 일정을 소화 중인 윤 후보는 일단 권성동 사무총장에게 이 대표를 만나 이유를 파악해보라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글쎄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후보로서 내 역할을 다 하는 것뿐이고. 권 사무총장은 이 대표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며 계속 접촉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대표 주변에선 잠시 쉬려 한다는 전언부터 대표직 사퇴를 고민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. 정권 교체를 포기한 야당 대표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중진들 사이에선 당대표를 겉돌게 하면 대선을 망친다, 차포떼고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니다 등 이 대표 엄호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. 신속한 사퇴 수습이 가능할지 윤석열 선대위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 SBS 김영래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